얼굴만 봐도 흥행보증, 스크린을 휘어잡는 밑보배들이 총출동한 신과 함께 제작보고의 현장 다녀왔습니다. 설레지 않으십니까? 빨리 12월이 됐습니다. 아, 박정민 씨네요, 목소리. 예, 안녕하세요. 찾아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저승 차사. 거기에 이제 리더 역할이에요. 저는 3차 사중 막내이고요. 월직 차사 덕주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명 역할 맡은 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홍 역할이고요. 신과 함께는 인간의 죽음 이후 저승에서 49일 동안 펼쳐지는 7번의 재판 과정 중에 저승 차사들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일에 끼어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인데요. 제작 전부터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찰떡 같은 캐스팅에 팬들의 기대도 상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캐릭터와 가장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한 배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해운맥이 실사로 나온다면 누가 어울릴까 감독님이랑 처음에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죠. 굉장히 위트가 있고 좀 엉뚱하고 때로는 좀 어리숙한데 네, 굉장히 서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주지훈 씨가 갖고 있는 매력이 분명히 해운맥을 만나면 굉장히 그 시너지가 엄청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한편 감독의 고도의 전략에 속아 출연을 결심한 배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김영하 감독님이 우정 출연 잠깐만 좀 해줄 수 있냐라고 네. 제안을 받아서 아 뭐 좋다. 네, 좋다. 뭐 당연히 뭐 즐겁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굉장히 작은 역할이었어요. 의상 뭐 특수분장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테스트하러 나오라고 하는데 그것만 3일이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역할인가 그러는데 시나리오를 좀 달라. 그제서야. 그래서 읽었더니만 2편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30번을 나갔어요. 그냥 중요한 거.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청순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영라 언니라고 불렀거든요. 네, 얼굴이 영화 관상에서 왕이 될 상인지 묻고 다녔던 이정재 씨. 영라 언니, 아니 영라 대왕으로 그 원을 푸셨길 바랍니다. 출연하는 작품마다 침샘 자극, 영화계 프로 먹방러 하정우 씨. 과연 이번 영화에서는 어땠을까요?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먹는, 망자 이제 기다리면서 네. 육개장 먹을 수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영화 신과 함께는 촬영 기간 11개월, 300억이 넘는 제작비, 덧붙여 한국 영화 최초의 1, 2편 동시 제작까지 하반기 최고의 대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승의 원규를 불러내 굉장히 경제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계신 배우분들께서 스케줄, 그쵸. 스태프들의 스케줄. 감정선도 그렇고. 네. 또 그 사이에 또 노화가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향기 같은 경우는 또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감안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봤을 때 네. 이것은 한 번에 가야 된다. 제작자 마인드까지 갖춘 하배우 리스펙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우들이 전하는 당부의 말 들어봤습니다. 너무너무 1편이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그 2편까지도 너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러한 상황이 좀 만들어졌으면 기대가 가장 큽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희 영화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진한 감동, 신내린 연기력, 삼박자를 두루 갖춘 하반기 최고 기대작 신과 함께 팩트인스타도 기대할게요.